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동진 세미캠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동진 세미캠이 포토 레지스트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 쪽은 세계 1위네요. 네, 요즘에 주가가 잘 나가고 있죠. 시장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꾸라지고 있는 반면에 동진 세미캠의 주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웨트 케미칼 습식 용액 생산 업체고요. 3D 낸드 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는 불화 크립톤입니다.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극자외선. 그냥 극자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 막대기가 긴 거를 잡고 글씨를 쓸 때와 막대기를 짧게 짧은 거를 잡고 쓰거나 아니면 짧게 지고 쓸 때 글씨의 어떤 흐트러짐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짧게 지고 쓸 때는 글씨를 조그맣게 세밀하게 쓸 수 있는데 길게 잡고 쓰거나 빗자루만한 거를 손가락으로 잡고 쓴다고 하면은 내 이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려면 그 극자외선 짧은 거를 쥐고 써야 되죠. 긴 거를 잡고 쓰게 되면은 글씨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여러 번 덧대서 써야 돼요. 그것이 멀티 패터닝, 쿼트러블 패터닝 여러 번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메모리 반도체계에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 마이크론과 함께 어떤 3강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D램 그 기억장치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기억장치인데 차이는 뭐 D램은 전원을 끄면은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전원 컴퓨터 전원을 차단을 해도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3D 낸드 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에는 불화 크립톤 아까 말한 248 나노미터 불화 아르곤은 193 나노미터 극자에서는 13.5 나노미터 완전 10분의 1 이상으로 짧죠. 그래서 불화 크립톤 여기서 가장 급으로 나누면 가장 로우급이죠. 낮은 급에서 지금 그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 1989년도에 국내 최초로 그리고 세계 네 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고요. 3D 낸드 플래시 생산용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 점유율 35% 이상입니다. 네. 뭐 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건 대단하지만 결국은 지금 요 낸드 플래시보다는 지금 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떤 극자외선 장비를 이용한 그 노광 그 공정에서 아주 그 초나노미터 경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결국 진출해서 그 수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포토레지스트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그 과정에서 노광 공정이라고 빛을 조사해서 회로를 그리는 그 공정에서 나오는 건데 포토레지스트가 웨이퍼 위에 전자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이죠. 우리가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현상할 때 보면은 그 현상실에 들어가서 빛을 쏴서 우리 그 필름 카메라에 사진을 입혀서 현상을 하게 되죠. 그런 그 공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빛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빛을 쏴서 빛이 닿거나 혹은 닿지 않는 부분이 남으니까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노광 장비의 광원도 있죠. 그거를 뭐 그 쥐는 연필에 비유를 했지만 비유를 한 거지 그렇게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광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쏴서 회로도에다가 빛을 쏘는 거죠. 웨이퍼에다가 직접 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쏴서 그 빛을 이용해서 그 회로를 입히는 거죠. 직접 그리는 게 아닙니다. 파장의 길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필을 택한 것 뿐이에요.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극자외선. 불화 크립톤에서 불화 아르곤, 그리고 극자외선으로 갈수록 최첨단 공정이자 초미세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램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불화 크립톤, 여기에 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이 아까 말한 대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분야고요. 네.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보다 한 단계 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 바로 전 단계 불화 아르곤 액침. 불화 아르곤에 이제 그 드라이 공법이 있고요. 액화 공법이 있는데 액침이란 거는 액화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미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생산했습니다. 불화 아르곤도. 이제 그러니까 점점 발전 단계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거죠. 불화 크립토는 주력이고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불화 아르곤 액침 그리고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동진 세미켐 거를 써주지 않고 있었죠. 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를 써야 훨씬 더 현상이 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삼성전자의 불화 아르곤 액침 이 부분은 외국 회사들이 다 그 독점을 해왔고요. 주로 외국 회사들 중에서도 JSR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도쿄 옥가공업이라든가 신해츠 화학 같은 일본 업체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기회가 나왔냐면 2019년 일본이 중요한 그 소재 3개를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중에 포토레지스트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포착했죠. 불화 아르곤 액침 포토레지스트를 2010년에 이미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을 해놨지만 쓰지를 않았던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써주질 않았던 거죠. 동진 세미켄 게 있지만 너네 거는 불화 크립톤만 쓰겠어. 그런데 이제 이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산 거를 찾다 보니까 불화 아르곤 액침이 동진 세미켄에서 개발을 해놔서 이것에 대해서 발전을 계속 시키다 보니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화성 공장에서는 또 EUV 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불화 아르곤 그리고 극자외선용 여기로 지금 결국 그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화성 EUV 라인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최종 퀄리티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도움을 줬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테스트할 데가 없거든요. EUV 라인에 끼어야 되는데 아무도 해주질 않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많이 도와줬고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EUV용 PR 포토레지스트를 드디어 개발했죠. 여기서도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면 ASML의 그 노광기를 들여와서 그거 칠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웨이퍼에 칠해본 다음에 ASML 노광기를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SML 노광기가 한 대가 2천억에서 3천억이라 그거를 들여와서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의 EUV 장비를 한 달 간격으로 렌트로 빌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렌트로 빌려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드디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불화 아르곤 액침 포토레지스트도 2010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해놨지만 그 뒤로 200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까지 삼성전자조차도 다 일본 것만 썼어요. 그래서 불화 아르곤 액침 매출 비중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 역시 지금 아직도 동진 세미켐은 불화 크립톤 포토레지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 불화 아르곤 액침은 지금 개발을 해놨지만 아직도 매출 비중이 적고 지금 이제 2019년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약간 등급이 낮은 라인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정말 웃긴 애들이죠. 수출 규제를 하니까 수출을 그러면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한국을 포기하기는 싫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본의 그 도쿄 오카 공업이라던가 스미토모 화학이라던가 이 삼성전자가 아까 불화 아르곤 액침 그 포토레지스트를 동진 세미켄 거를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조금 등급이 낮은 라인에서만 사용하고 결국 그 굉장히 왜냐면 디램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노광 장비가 EUV 공법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뭐 2나노, 3나노 뭐 점점 그 미세화되고 있지만 디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나노, 14나노 하면서 점점 미세화가 되고 있으니
거기서도 EUV용 장비 파장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런 미세한 걸로 그리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시대로 가니까 EUV용 장비가 거기도 쓰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뭐 여기 차마 동진 세미캠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도 수출을 규제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EUV용 라인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팔면은 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 옷가공업이 한국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을 두 배를 늘렸어요. 어떻게 늘렸냐면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도쿄 옷가공업 공장에서 그래서 EUV, 불화아르곤, 불화크립톤 포토레지스트 전부 합쳐갖고 생산량 두 배로 늘리고요. 스미토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불화아르곤 이머전, 불화아르곤 아까 액침 포토레지스트죠. 여기에서 지금 동진 세미캠께 개발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진 않다. 여기서 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100% 자회사인 동우 화인캠의 전북 익산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 생산 라인을 구축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랑 기업이 따로 노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그러고 뒤에는 딴 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출 규제를 했는데 수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 기업들이 파는 그 한국에 파는 것만큼 매출이 빠져버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한테 팔면은 수출 규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동진 세미캠에는 또 악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동진 세미캠이 지금 삼성전자 향이 강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소재 국산화에 어떤 대표 기업으로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동진 세미캠 거를 써주려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품질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국산 거를 입버해 주려고 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고들어서 지금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레지스트가 지금 불화아르곤 그리고 극자외선용 지금 동진 세미캠이 다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이게 현장에서 쓰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포토 레지스 사업에 기존 사업을 잘 유지를 하면서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장비의 국산화에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 마스크 쪽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다 노광 장비에 쓰이는 겁니다. 네. 노광 장비가 아까 이제 그 빛을 위에서 쏘고요. 지금 위에 조명이 있듯이 조명을 쏘고요. 포토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회로 패턴이 있어요. 그 회로 패턴을 빛으로 투과를 시키면 밑에 이제 웨이퍼에 새겨지는 방식이죠. 그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그리고 EUV용으로 나눠진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포토마스크에 그려진 회로를 그 이제 빛을 조사해서 쏘는 방식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드마스크는 그 포토마스크의 보조 재료입니다.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발라져 있는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웨이퍼에 바르는 거죠.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패턴이 그려진 포토마스크를 얹고 빛을 조사할 때, 하드마스크는 그 패턴이 빛이 너무 강해서 패턴이 붕괴될 그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공정이 점점 미세화가 되니까 노광의 세기가 점점 세져요. 아까 전에 EUV용 그 극자외선 장비, ASML 같은 거를 장비 같은 걸 써서 쏠 때 굉장히 미세하게 그러니까 한 조그만 그 판에다가 그림을 더욱 세밀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더 노광 세기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붕괴돼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하드 마스크의 성능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그 미세 공정의 그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드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보조 재료인 하드 마스크 쪽 이쪽도 지금 동진 세미캠이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에는 노광 공정에서 ASML의 장비를 이용한 미세화 공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거기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그리고 하드마스크의 보조재료인 포토마스크의 보조재료인 하드마스크 이쪽에서 결국 노광 공정에서 핵심 소재로 쓰이는 것들을 동진 세미캠이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EUV용 장비 그 소재 쪽에서 뭐 그 이 동진 세미캠 거를 적극적으로 쓸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이쪽을 개발해놨다는 거는 향후에 EUV용 공정에서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트나 하드 마스크가 활용될 가능성을 일단 지금 그 저기 제시를 해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진 세미캠이 한 번 더 2019년 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아까 3D 낸드 플래시에서 주로 쓰이는 불화 크립톤 요 포토 레지스트가 주력인 이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겠죠. 동진 세미캠을 응원을 하면서 예, 주가의 그 흐름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노광 공정에서 성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하드 마스크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을 가지신 분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행복하죠,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지금 다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동진 세미캠은 아주 좋습니다. 실적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8,753억, 9,378억, 1조를 돌파했고요. 작년에 1조 1,000억 원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1,049억, 1,263억, 1,318억 예, 계속 그 올라가고 있죠. 재무제표도 좋고요. 계속 그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직원이 1,000억 원을 횡령해서 뭐 파주겜이라고 부르면서 네. 그게 뭐 슈퍼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동진 세미캠에 투자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괜히 얽혀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주가가 좀 빠졌었죠? 네, 그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지금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 돈은 이미 다 손실을 보고 처분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 만약에 뭐 동진 세미캠의 어떤 그 직원이나 내부의 그 문제였다면은 그게 오래 가겠지만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그 회사의 문제 때문에 횡령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하필이면은 그 투자한 종목 중에 얘가 있었더라 그런 논리로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트 사업의 그 훼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그 훼손의 이슈 때문에 빠졌던 그 부분은 지금 절반 정도 메꿔지게 되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기회를 삼았다고 좋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로 오히려 그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차피 더 갔어도 갈 폭이 거의 이제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터널의 윗부분을 넓힌 다음에 다시 가는 모습.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노이즈들이 네. 그게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트의 중요한 사업을 해치는 예를 들어 무슨 뭐 공장에 불이 났다던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그 침투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를 점유율을 뺏겼다던가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뭐 지분을 그걸 투자해서 그것도 단타로 파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 심리적인 네.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실적과 아까 말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EUV용이 뭐 아주 조심스럽게 항상 인터뷰가 나가더라고요. 아직은 뭐 퀄리티 테스트만 된 것뿐이지 뭐 양산이나 뭐 적용의 소식은 좀 지켜봐야 된다. 관계자도 그렇게 말을 하던데 어쨌든 EUV용 레지스트를 국산화했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만약에 쓰이게 돼서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온다면 동진 세미캠은 한 단계 더 레벨을 업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소재 업체 중에 굉장히 돋보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이 시장보다 강한 업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담는 게 뭐 추세가 훼손이 돼서 다 그 가격 차트가 막 다 뭉개진 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EV용 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한 동진 세미캠.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